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뭐 또 비례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신 걸로 저는 아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로 출마하시는 겁니까? 개항에 나갑니다. 네. 확실한 거죠. 네. 변함이 없으신 네. 거죠. 네. 저는 마포구에 나갑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에 출마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또 한동훈이 또 그랬죠. 원희룡 전 장관 손 들고 개항을 뭐 돌덩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돌덩이를 듣는 순간 예. 원희룡 전 장관이 불경죄를 저지르나? 윤석열 얘기하나? 아, 그런 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돌덩이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막고 있는 아. 돌덩이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누구라고 네. 설명을 안 해요? 아, 맞아요. 설명은 안 했어요, 사실. 선거법 위반 뭐 염려해서 그랬는지 아. 설명을 안 하는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돌덩이 얘기한 순간 네. 어? 윤석열 돌덩이? 불경죄?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던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잘못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앞길을 마르막는 게 돌덩이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 게 윤석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런데 네. 정청래 최고께서는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저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는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거죠. 네. 본인이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데 아, 예, 윤석열 예.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된다. 아, 그래야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를 예. 괴롭히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예, 예, 예. 좀 하나의 부채를 좀 심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예.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는 바입니다. 본이 떨어지더라도 네. 예, 그런 부채감을 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예. 전두환 노태우 시대는 예. 지났어요. 그렇죠. 지났죠.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예.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사람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총선 끝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예. 총선에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면 예. 레임덕이옵니다. 레임덕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패면 좀 비겁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힘 있을 때 예. 뭐 비판하고 저항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머리가 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제도 뭐 공천 누리라고 발표하면서 현역 특히 한 지역구에 3선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감점을 하겠다 뭐 네. 최대 35%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TK나 PK적 있는 의원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도살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차공살인이죠. 차공살인. 공천 제도를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 지역 의원들은 이미 인류한 예. 비대위 때부터 영남 피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낙동강 하류 얘기하고요. 예. 영남 지역이 이제 흥건하겠죠. 네. 그럼 거기 누가 갑니까? 아니 뭐 검핵관들, 뭐 윤핵관들 네. 꽂을 사람들은 지금 줄줄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역에서 그런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식 네. 이제 사고가. 네.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사고 예, 예. 반발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지금 언론도 지고 있고 검찰도 예. 지고 있는데 까불어라. 까부는 즉시 더 처참할 것이다. 뭐 무언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있죠. 예,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회의원들 너무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썩어도 준치. 그렇죠. 빗맞아도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무서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이 이제 뭐 탈당을 하고 이래가지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예를 그리고 들면. 이제 김건희 특검. 예, 예, 에라 맞아요. 모르겠다. 찬성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재의결 할 때. 네. 그럼 시점은 아직까지는 안 정해놓죠. 언제 할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뭐 저희로서는 예. 뭐 일찍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